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쁘고 뭐 즐거울 때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더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만족하고 흐뭇할 기분 좋은 추억보다 고민하고 또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고 묻게 됐는데요.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추측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이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작자가 조금은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보여도 그가 하는 말이나 그의 행동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이 소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이 되거나 적어도 어떤 정치적인 세력 교체와 같은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좀 이제 흔히 등장하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폭력적인 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는 아주 그런 급진적인 단체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에 있는 이 두 강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자, 또 예수님 대신에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라바라는 사람도 열심 당원입니다. 이 바라바가 투옥되었던 이유는요. 이 로마의 저항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을 살해하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에게 묻죠. 예수 대신 누굴 풀어줄까 물었을 때 군중들이 이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목숨을 부지한 어떤 비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런 독립투사였으니까. 자,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는 그들이 열망하고 또 고대하는 새로운 자주국가와 정치적 개혁에 대한 바람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본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기인가 저기인가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즉,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일지 아닐지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에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자꾸만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에피소드가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유독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나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예수님이 결이 비슷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들은 지배 세력인 로마의 통치를 등에 업고 권력을 누렸던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대중들의 미움을 샀게 됐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 바리새인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이 애환을 양분 삼아서 성장한 뭐랄까요, 포퓰리즘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중을 중심으로 한 큰 개혁을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어디선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이 바리새인들 진영,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예수의 세력으로 막 흡수가 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3장의 설명대로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의회의 의원인, 그야말로 바리새인 세력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그랬던 거죠. 예수라는 이 사람의 행동이 자신들의 마음을 이른바 좀 대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세력이 약화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지적처럼 그들이 입술로만 개혁을 외치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나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파와 헤롯당 같은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 세력들과 결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반역의 본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감정을 격렬하게 요동치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원수 같은 두 그룹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여차하면 이 노선을 갈아타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상과 행동에 동의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밥그릇이었던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빼앗아가는 예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따라 떠나버리는 이 상황 속에 원래 걱정이었던 독립이나 민주의 어떤 민중의 해방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걱정으로 이 자신들의 고민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바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들과 우리네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갈망했던 것은 모두 이 땅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았고요. 이 예수의 등장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그 걱정이 나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귀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온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묵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보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께 더욱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알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지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여러 모습들을 내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환호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